네, 김남국 의원이 이제 국회로 돌아왔죠. 관련돼서 친명계였던 이재정 의원이 생각이 바뀐 듯합니다. 대단히 비판적인 기류가 당에서 형성되는 듯한데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지난달 말에 있었던 김남국 의원 모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 혹시 오늘 무슨 일로 오신가요? 그 일특위나 자문이 출석하실 예정이세요? 네, 그 일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절차에 따라서 성실하게 소명을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혹시 뭐 자진 사퇴하시거나 네. 이럴 의견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아니, 업계에서 수원 거래 현장까지는 이야기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고요. 업계에 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본회의에 출석을... 네, 친명계 의원으로 그동안 이제 김남국 의원과 정서적으로도 정치적으로 비슷한 길을 걸었다고 평가받고 있는 이재정 의원이 최근에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지금은 국민의 눈높이보다 훨씬 엎드려야 되는 게 지금의 민주당 상황이라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 윤리위에서 김남국 의원을 제명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 좀 애둘러 말했습니다만 스스로 사퇴할 것을 얘기한 것 아닌가는 해석을 많이 낳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명이라는 것은 그 타위에 의해서 다른 동료 국회의원들의 결정에 의해서 의원직이 이제 그 떨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까지 가지 말고 스스로 자진 사퇴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이 뜻을 애둘러서 저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초반에는 좀 김남국 의원을 옹호하는 분들도 있고 뭐 몇몇 의원들이 그렇게 라디오의 인터뷰 등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강민구 위원장 어떻습니까? 기류가 좀 달라집니까? 그 탈당한 지 한 보름이 지나서 한 18일 차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김남국 의원께서도 막 논란의 중심에 있다가 본인 스스로도 조금 냉정한 기분을 그 심정이 되었을 겁니다. 이참에 네. 그 예리한 그 분석력이라든지 본인의 언변이 좋으시니까 네. 전후 사정을 국민에게 한번 설명하는 그 시간도 한번 꼭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계속 네. 의혹이 의혹을 계속 증폭시키니까 네. 이런 부분 김남국 의원께서는 당면한 문제를 당면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스탠스는 한 열흘 넘게 자맹을 했다가 국회로 돌아온 이후에는 새벽 5시, 6시에 출근해서 문을 걸어잠그고 일 업무를 보고 가급적 기자들의 질문, 국민의 질문을 좀 받기 부담스럽다거나 설명할 경우에는 또 사실과 다른 일이 나올 경우에는 더 이 반박을 받게 돼서 그런지 좀 가급적 접촉을 안 하고 싶어하는 느낌이 좀 있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 앞에 나와서 자신의 어떤 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성실히 소명을 하든 아니면 그런 의혹을 설명할 수 없다라면 지금 다른 동료 의원들이 권하듯이 의원직 사퇴를 통해서 이제 그 국민에게서 좀 잊혀질 권리를 행사하든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김남국 의원의 태도로 봤을 때는 아마 윤리위에서 결정되기 전까지는 자진 사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국회에 일찍 출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법사위 소속 의원이었는데 수사를 받게 되니까 법사위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이제 사법위하고 교육위원회로 옮기겠다는 뜻을 밝히긴 했죠. 예, 예 맞습니다. 근데 뭐 지금 느닷없이 이제 상임위 교체를 하긴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김남국 의원이 해야 할 일은 그게 아니죠. 아, 뭐 심지어 법적 조치까지 운운했는데요. 그에 앞서서 사과와 해명부터 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도리라고 봅니다. 사과는 우선 세 가지에 대해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수십억 코인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가난한 척을 한, 즉 가난을 도둑질한 위선적 행태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국회의원 의정활동 중에 코인 투자에 매진해서 직업 윤리를 현저하게 위반한 점입니다. 네. 세 번째로는 사실과 다른 해명을 일삼다가 약 보름 정도 아무런 의정활동도 하지 않고 사라진 점이죠. 이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일단 사과를 하시고 그다음은 해명을 해야 될 텐데 해명은 본인이 낱낱이 공개했다고 밝혔던 것처럼 모든 코인 지갑을 공개하면 됩니다. 이에 바탕에서 전문가들이 뭐 코인 투자 내역, 자금 등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보고요. 과연 로비용으로 받은 뇌물인지 여부, 정치 자금을 관리한 것인지 여부 등은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죠. 게다가 법적 조치 운운을 했는데 본인도 법률가 출신이라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이 공적 인물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것을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에 따를 경우 지금까지 나온 보도가 김남국 의원이 법적 조치를 운운할 정도 수준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사과와 해명부터 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해명할 기회가 충분히 있을 만한 위치에 있는 공적인 인물, 이른바 스피커를 큰 걸 갖고 있는 분들의 경우는 반박이나 법적 대응보다는 본인 스스로 해명하는 쪽에 길을 선택하라. 이게 법원의 판례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